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병실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참 좋으시죠? 네. 네. 이 16층 하늘 정원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음악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악회에 제목은 노을 음악회예요. 저희가 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 멋진 풍경도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주하기에 앞서서 저희 연주자 선생님들을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 오늘 풀룻 연주를 해주실 윤선희 의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안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피아노 선생님이신데요. 정은경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 학생인데요. 중학생이에요. 김재원 학생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중학교 1학년이고요. 바이올린을 공부한 지는 이제 석 달 조금 안 됐어요. 네, 석 달이 안 됐는데 오늘 세 곡이나 연주를 해줄 거예요. 한 기대할게요. 자, 첫 곡은 저희 이제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고 해서 성악곡인데요. 바이올린으로 연주 한번 들려드릴게요.
베토벤이 작곡한 환희의 송가의 기쁨의 노래라고도 하죠. 기쁨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거잖아요. 아직 8월이지만 빨리빨리 시원한 가을아 와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을 연주해 드릴게요.
원장님이시죠. 전기환 원장님이 저희를 위해서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라는 성악곡을 노래를 해주실 거예요.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큰 박수. 고맙습니다. 말이죠. 이건 여담인데 오늘 노을 음악회죠. 내가 시를 찾아봤어요. 노을이 여기서 제일 찬란하게 빛나는 노을이 어딘가 하면은 태안반도입니다. 태안반도에서 그게 시를 진 분이 시인이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 얘? 네. 네. 태안 큰 노을 제목이 그렇습니다. 가을날 태안에 일보러 갔다가 큰 노을을 만났다. 섬들이 숨죽이고 있었다. 점점 굵어지던 붉은 수평선 하늘과 바다를 조금씩 덮어가다가 확 풀린다. 바다를 날던 새들이 하늘 속을 날고 바다 한가운데
길고 넓은 새 물길 하나 태어나 하늘보다도 더 밝게 출렁거린다. 달아날 새라 꽉 붙잡고 놓지 않던 생각들, 멀리 떠나보내려 해도 꿈쩍하던 않던 생각들이 다같이 옷 붉게 해 입고 밝은 물길에 뛰어들어 어깨춤을 춘다. 마음이 빈다. 바닥이 흔히 보일 만큼 이때다. 이 노을 한 장 떠가지고 쾌히 떠날 채비하니 이런 한두 장으로 떠나기엔 너무 환하고 쾌활한 노을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시까지 들려주신 원장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이제 어느덧 어머, 노을이 벌써 저기 지금 이제 지고 있는데요.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이에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되게 당황스럽네요, 진짜.
숨어버렸어요. 이제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신호예요. 네네. 이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늘 정원에서 노을을 담아 가셔라 이런 주제로 해서 하늘에 이제 햇볕 노을을 담아가는 그런 날로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한 번 더 우리 연주해 주신 분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어디 갔지요? 네. 네, 그럼 한 번 더 우리 연주자 선생님들 인사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